이곳은 사천 진달 방파제입니다. 지금 시간은 오전 7시 정도 됐고요. 오늘의 물때는 이물입니다. 간조가 오전 11시거든요. 그래서 물빠짐이 진행이 되고 있고 날씨는 오늘은 아주 맑은 걸로 예보가 되어 있습니다. 바람이 좀 차갑긴 하지만 겨울 바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고요. 지금 제동이가요. 또 이른 아침부터 저한테 와서 제동 부리고요. 망상어 준비한 거 정말 맛나게 먹고 있습니다. 정말 이쁜 제동이에요. 이제 주말을 맞아서 또 많은 조사님들이 감생의 낚시를 하기 위해서 이 방파제를 찾아주시고 있는데요. 이제 수온이 10도 이상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감생이들이 점점 입질하는 빈도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하루에 한 두세 마리는 히트하는 걸로 소식이 들리고요. 저기 빨간등대 끝부근에서는 어제 오짜급 한 마리 랜딩하는 모습을 봤다고 합니다. 여튼 가까운 데서 또 안전한 곳에서 또 즐거운 낚시, 맛있는 낚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오전 8시 반 정도 됐습니다. 아, 주말이라서 많은 조사님들이 지금 낚시 자리를 찾아들고 있고요. 날씨는 아주 좋습니다. 바람과파도 조류도 잔잔하고요. 서풍도 그렇게 많이 불지 않은데, 아, 이곳에서 거의 1시간 반 정도 낚시를 진행해 봤는데, 아, 입질이 없네요. 저기 우리 사천조사님만 망사고 두 마리 히트했고요. 입질이 거의 없습니다. 여기서 감생이 낚시하는 조사님도 아직 입질을 받지 못했고, 물때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한 건데 좀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이게 주말에 대구에서 오신 두 분의 조사님, 제 구독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반갑게 인사를 나눴고요. 오늘 또 감생이 잡으러 오셨는데 기대치가 몇 마리입니까? 한 마리입니다. 한 마리요? 우리 사장님도 한 마리요? 사이즈는요? 사이즈는요? 한 35 남았죠. 35? 다행입니다. 지금 35가 나오고 있거든요. 아, 어제 그제도 계속 나왔고, 저기 빨간 등대 꽃 쪽에는 어제 5자 히트했다고 합니다. 오. 사실은. 근데 이제 이쪽 지형상, 지금 물대상 이쪽에서 낚시를 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여튼 오늘 꼭 손 맛보세요. 알겠습니다. 네. 이제 빨간 등대 근처로 갈수록 많은 조사님들이 지금 자리를 잡고 낚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오늘이 3월 중순이죠. 그래서 지금부터 감생이들의 입질이나 활성도가 조금씩 이제 기대가 됩니다. 수온도 이제 10도 이상으로 평균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또 실제로 이 근처에서 감생이 히트가 매일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히트하는 장면을 촬영은 할 수 없지만, 또 아는 조사님들이 저한테 매일 이제 조항을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즐거운 감생이 시즌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5월 중순 한 두 달이죠. 딱 이제 감생이 산란출도 이제 되고, 또 이 진널 이렇게 삼천포 인근에 감생이가 들어오는 타이밍도 한 4월입니다. 4월. 그래서 이제는 평일에도 아마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은 조사님들이 몰리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에 또 아는 조사님 한 분이 낚시 준비를 하고 있네요. 이제 지금처럼 이게 서쪽에도 서풍이 불지 않으면 낚시를 즐기기에 아주 좋은 상태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한 가지, 이 테트라포드는 정말 위험한 포인트입니다. 저 조사님은 벌써 잡으신 것 같은데, 낚시 스타일로 보면 망상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 끝에 많은 조사님들이 몰려 있네요. 지금이 이제 11시까지는 날물이기 때문에 이 동쪽에 다 자리를 잡고 낚시를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쪽에는 조사님들이 없잖아요.
물이 왼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채비 캐스팅도 안 됩니다. 날씨는 정말 좋습니다. 이제 바야흐로 봄낚시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 같습니다. 볼락이네. 우와. 그거 버리지 마세요. 예. 정말 축하합니다. 야,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고기 간접시네. 그거 참. 안상어도 물이 빨리 가야. 그죠? 아, 어떻게 이렇게 고기가 안 잡힌대. 별무대 그런데. 물이 빠질 때. 진짜. 할 말이 없다, 할 말이. 고기가 안 잡히니까 할 말이 없어요. 도대체 이게 뭔가 싶어. 안 잡히는 건 뭐 할 수 없지. 그러게요. 한 점이라도 되시지. 한 점이라도 주세요, 빨리! 고기도 없어요! 이런 데서 안 오면 못 먹을 형세. 그죠? 이렇게 귀한 고기를 언제 먹어? 아이고, 술도 다 섞고. 오늘 아침부터 웬일이래, 진짜. 아, 정말. 야, 고기 이렇게 안 잡힌 거 처음입니다. 그래도 조금씩 나눠 먹읍시다. 사장님 고대하시는 볼락 한 잔씩 나눠주시면 돼요. 이거 한 잔 할래요? 아, 아니요. 아, 괜찮아요. 팔 밑에 밑밥 한 조각 주면 안상 새끼가 엄청 많네. 아, 예. 지금 새끼가 엄청 많은데 큰 놈들이 있지도 않아요. 볼락 한번 맛을 볼까? 볼락 맛이라고 망상어 맛이라 그죠? 빨리 오세요, 빨리. 녹긴 게 낀이다 그죠? 아이고. 야, 그게 또 해터 시즌 말이죠. 아, 고기가 안 잡혀가지고요. 저기 안 드세요. 오늘은. 아이고, 참. 빈약합니다, 빈약해. 뭐 아쉽지만 어쩌겠습니까? 아유, 잘 먹겠습니다. 예. 술도 조금씩 한 잔씩 하세요. 알겠습니다. 야, 오늘처럼 또 고기가 이렇게 없는 적이 없었는데, 그 뭐 오시는 분 고기예요. 할 수 없어요. 그죠? 오시는 많아서 버렸는데.
냅두세요. 괜찮습니까? 좋습니다. 네. 망상은 큰데요? 예, 망상은. 지금 내키는 건 망상 없죠? 좋았다. 나도 아까 잡은 게 망상 아니야. 혹시, 혹시. 아, 놓쳤습니까? 오다가? 네, 앞에 사연이 한, 앞에 따랐어. 챙길 똑바로 안 되네. 그랬다. 그냥 물에 빠졌나? 이거 앞에 치면 진짜 많네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은 되는 거죠. 예. 치어들이 몰려 있으니까 큰 놈들이 그거 먹으려고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여기도 막 농어도 넣고 그래요. 야, 이 사람 진짜 넣었구나. 오늘은 이 정도고요. 내일은 저 앞에 끝까지 차가 났어요. 왜? 파도 많이 먹어야 돼. 아니요. 신장이 있었는데 더 드릴까요? 뚜껑이 열려가지고 쏟아져서 많이 없어요. 이 정도 드시면 상관없어요. 이거 매실주예요. 아, 매실주니까. 네, 그래서 전혀 문제 없어요. 제가 술을 읽지를 못하기 때문에. 네. 이게 일반 술이 아니라 매실주 아주 100개씩 많이 해가지고. 한 점이라도 더 드세요. 어? 어차피 없을 때는 눈치 보면서 먹는 거라. 많을 때는 먹으라 그래도 안 먹는데. 오늘 따라 안 됐긴 해. 그러니까요. 꺼지면 매일 이렇게 상황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낚시꾼이 미치죠. 네. 선생님과 그 세포 그 예, 예. 자부 예. 자부조사니까 예. 자주 먹어요. 뭐 어쨌거나 그런 데서 있어야 조항을 알려주니까 그렇죠. 좋잖아요. 그냥 좋더라고요. 정부가 이제